듀얼. 소원의 인형이 되고 싶어? 최초의 우주. 그곳에서는 위대한 의지에 반하는 이들로 인해 하나의 우주가 여러 조각으로 나뉘게 되는 대균열이란 사건이 발생하고, 대균열로 인해 나뉘어진 플레인들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변해갔다. 대균열이 발생한 자리에서 탄생한 세계, 플레인 더 게이트. 플레인 더 게이트의 특성상 이곳에서는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는 기술들이 일찌감치 발달하였고, 플레인 내의 교류 또한 자유로운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그런데 플레인 더 게이트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난다. 서로 다른 플레인을 이어주던 더 게이트의 에너지가 알 수 없는 이유로 힘을 잃어버린 것이다. 플레인에 넘어온 존재들은 대부분 힘을 잃고 소멸되거나 본래의 플레인으로 강제로 돌아가는 상황에 이르렀고, 마법이나 워프 포탈 같이 서로 다른 세계들을 연결해주던 기술들은 일제히 작동을 멈췄다. 사람들은 이 사건을 문이 닫힌 날이라고 이름 붙였다. 그렇게 희미한 기억마저 잊혀질 무렵, 알아도 모르게는 뭔가라는 일이 등장했다. 뭔가가 대륙 곳곳에 흩어져 있는 과거의 워프 포탈들을 찾아다닌다. 문이 닫힌 날 이후 기억 속에서 잊혀진 워프 포탈들은 원더라는 이름으로 불린다. 뭔가들의 일에 이렇게 분노했자 다른 세계와 연결된 동물들이 다시 열리게 된다. 어? 손님이 오기라도 한 거야, 매드? 안 돼, 매드. 숲을 나갈 수 없다는 규칙은 너도 잘 알잖아. 물론 나도 저 밖의 세계가 궁금하긴 하지만, 숲 밖의 사람들이 우릴 얼마나 싫어하는지는 너도 잘... 매드, 잠깐만 기다려! 이건... 여길 발견하고 찾아온 거야, 매드? 어디서 갑자기 이런 게 나타났지? 매번 다녔던 길이지만 저런 건 처음 보는데? 헉, 저기 들어가 보자고? 좋아, 숲 밖으로 나가는 건 아니니 새로운 모험인가? 우와, 분명히 숲에 이렇게 멋진 곳이 있었다니.
어째서 아무도 나한테 이걸 알려주지 않은 거지? 설마 내가 여길 알게 되면 망쳐놓을 거라고 생각한 거야? 치, 다들 너무해. 혹시 너도 나 몰래 여길 알고 있었던 건 아니겠지, 맷? 정말 몰랐던 거지? 거짓말이면 팍! 못 숨겨지게. 어? 순수한 호기심으로 항상 새로운 모험을 갈망하는 이어. 새로운 모험을 찾아 결국 여기까지 찾아왔군요. 당신, 여기가 어딘지는 알고나 들어온 거야? 인형이 되고 싶은 게 아니라면 당장 돌아가! 검은 저택에 대한 소문도 못 들어봤어? 역시 참 안타깝지만 이곳은 당신이 태어나고 평생을 지내온 인형의 숲이 아니에요. 태초에 모든 가능성과 차원들이 모이는 곳, 원더라고 불리는 곳이지요. 태초? 어려운 소리를 하는데. 잠깐, 인형의 숲이 아니라고? 그래요, 왜 그러죠? 평소에도 줄곧 인형의 숲을 벗어나 그건 그렇지. 숲 밖에 사람들은 다들 우릴 무서워하고 싫어. 저주와 인형밖에 모르는 기분 나쁜 마녀들이라면서. 그래서 최대한 숲을 벗어나지. 물론 겁 없이 숲으로 들어오는 멍청이들에게는 적당. 그렇군요. 만약 어? 숲 밖의 세계와는, 그러니까 아무도 당신을 무서워하지 않는 그런 곳이 있어? 물론이에요. 죽은 자의 성을 통해 이곳 마계와 맞닿은 천계와. 천계? 아라드? 달래! 나 갈래! 그런 곳이. 매드, 해피, 너희도 당연히 같이 갈. 그 전에 해야 할 일, 바로 당신 안에 잠들어 있는 의지의 씨앗을. 이건 뭐야? 그건 다른 세계를 여행하기 위한 원더를 통해 다른 세계를 여행할. 앞으로 여행하다 보면 당신 차. 그렇다면 그런 의지를 가진 사람들을 만나면 좋은 장난감은 나누기 힘. 이제 슬슬 가야 할 시간이에. 부디 당신의 아이 같은 의지가 끝까지. 인형인 척을 해줘야겠어. 이런, 길을 잃은 거야, 꼬마 아가씨? 어? 괜찮다면 내가. 너 이곳 사람이 아니구나? 눈치가. 아무리 어리다고 해도 역시 의지를 가진 강자라는. 그래도 꼬마 아이에게까지. 어, 이건 이곳 기술은 아닌 것 같은데. 너 애들을 얕보지 않는 편이 좋을 거야. 내 거야!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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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Warrior win. "내가 약 보지 않는 편이 좋을 거라고 경고했잖아." "거기 무슨 소란이냐?" "이러네. 아쉽네. 인형의 숲이었다면 너도 예쁜 인형..." "당신의 의지는 내가 잘 살..." "난 아직 여행하고 싶은..." "이쪽! 너희는 저쪽으로!" "치, 저 사람들 너무 어쩔 수 없네." 꼬마야, 무슨 일이니? 너희들, 이 아이가 알려준 방향으로 모험가처럼 보이는 녀석들을 쫓아라! 고맙다, 꼬마. 보라. 하야가 오라? 저 문은 숨겨진 비밀문인가? 멋매든 해피! 갓! 어서 오세요. 어? 바람 소리였나? 그래서 어디까지... 몇백 년 만에 갑자기 나타난 원더에 대해 얘기 중이야. 어? 원더? 원더라는 건 일종의 문이야. 그 작동체계나 원리는 파악하지 못했지만 다른 세계와 이곳을, 그리고 신기하게도 몇백 년 만에 그런 원더들이 갑자기... 용케도 거기까지 조사했네요. 차원에 대한 마법이나 기록은 일부 흑요점을 제외하곤 구하기도 쉽고... 고생 좀 했지. 길드원들과 곰팡이 냄새나는 고서에 적힌 기록들을 뒤... 그런데 옆에 있는 분도 혹시 그 길드원 중 한 명인... 응? 이런... 어느 틈에... 목말라... 아무래도 슈시야, 이 손님에게도 한 잔 주는 게 어떤가? 술... 그만둬요, 카라카스. 아무리 그래도 미성년자에게... 이건 뭐야? 보라시피 우유란다. 우유? 맛있어. 입맛에 막... 카라카스, 저 아이 어디서 온 걸까? 글쎄, 옷차림을 보면 부잣집 아이 같은데... 이 근처에 사니? 처음 보는 것 같은... 아니, 여기서 멀리... 지금은 집을 떠나서 모험... 모험? 가출 소녀. 그렇지 않아도 하늘성... 이런 꼬마를 혼자 두기엔 걱정되는데 말이지. 하늘성이라... 어라, 어서 오세요. 어째서 이번에는 분명히... 어? 어딜 도망가려는 거야? 이봐, 꼬마에게 무슨 짓... 너처럼 무섭게 생긴 아저씨랑은 별로 싸우고... The Season Tractor New Challenger Round 1 내가 이 정도라고!
에이바 인형 서연아 그것도 엄 항상 겉모습 이번엔 당신도 인형사? 그래 매드라고 했던가? 대단하더군 자네를 도와싸운 이러고 보니 매드와 해피를 보고도 이곳에는 인형을 다룬 인형사들 말인가? 많다고 하기는 힘들지만 그렇다고 적은 숫자도 아니지 모험가들 중에서도 인형을 다룰 그래? 다행이야 매드 그건 그렇고 이제 꽤나 실력 좋은 모험가인 것 당신도 하늘성에 나타난 원더를 줬 아 그렇지 우유 고마워 맛있어 그런데 하늘성 고마야 가까이 오면 안 된다 여기는 이봐 괜찮아? 갑자기 다행이야 여기서도 저주 인형은 통하는 모양이네 이건 의지의 기 아무래도 저 상관없는 잔챙이들이 몰려들지 않게 대비해 어떻게 생각해? 매드 그 여자가 말했던 대로 원더를 작동시킬 의 그래 그럴 수도 있겠네 에이 왜 그래 매드 해피만 그치만 아 누군가 올 이번엔 손님 맞을 다행히 시간은 충분하게 이놈의 계단은 어디까지 이어진 거지? 채 또 계단인가? 아니 생각보다 눈치가 느린걸? 실망인데? 나는 기다리느라 목이 빠지는 줄 알았어 천개로 통하는 원더를 작동시키려면 또 다른 의 천개? 뭐야 그 아무것도 모르겠다는 표정은? 설마 의지를 갖고 있 그럴 리가 내가 쳐놓은 마력장 때문에 의지를 가진 자가 아니란 너 그럼 아무것도 모르고 무척 뭐 됐어 어차피 여기서 꺾일 바보라면 귀찮게 이것저것 해 얼른 덤벼 뭐? 더 시저 트랙터 뉴 챌린저 라운드 1 뜨거울걸? 조금 뜨거울걸? 조금 뜨거울걸?
있는 거였구나. 전개라. 구름바다 위에 있는 하늘 세계라니. 얘기만 들어도 설레지 않아, 매드? 좋아, 원다야! 우릴 어서 새로운 색... 캡틴, 저길 봐요! 원더가 또... 젠장, 어떻게 된 거지? 몇백 년 동안 잠잠하던 원더가 나타난 것도 모자라 하루에 두 번이나 작동하다... 원더가 뭔가 뱉어냈어요! 이번에야말로 침입자인가? 나탈리아, 멈춰! 그래, 나탈리아. 일단 그 검은... 이번엔 누군가 나온 건가? 제국군은 아닌 것 같으니... 여긴 하늘? 드디어 천계라는 곳에 도착한 거야? 어린아이? 이런... 아무래도 원더를 통해 천계로 가려고 했나 본데? 안타깝지만 여긴 에이모스와 나란히 하늘을 나는 데에 대해서는 한 번쯤 들어본... 세인트 온? 어, 뭐야, 그럼... 어떻게 좀 달래봐요, 캡... 응? 나보고 그렇게 말해도... 왜? 어째서? 전개에 닿기엔... 하... 갑자기... 이 기운은... 치, 들킨 건가? 침입자가 한 명 더? 어느... 저건 쿠노이치? 아까 전에 처음 원더가 반응했을 때... 원더를 다시... 누가 그렇게 쉽게 당했... 이 바다, 이 싸우는 곳 기왕이면 선체에 피해를 주자. The Caesar Tractor New Challenger Round 1 정말 대단하구나. 그래서 천계에 가고 싶다고? 응! 미안하지만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일이 미들로션 아래의 아라드와 미들로션 위의 세계, 천계.
예전에는 두 세계가 서로 교류하기도 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지긴 하지만 지금은 청계로의 통로가 모두 막혀. 응? 돈 같은 건 필요 없는데? 이건 또 무슨? 맨, 얼른 오지 않으면 놓고 가버릴 거야. 원더가 어째서 저 아이에게 반응하고 있는 걸까요? 저 너머로 보이는 풍경은 분명 천계. 이봐, 거기로 들어가려는 건가? 물론이지. 새로운 모험이 나를 또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그럼 잠깐이었지만 고마웠어. 사라졌어요. 너무 많은 일이 일어나서 도대체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모르겠군. 그나저나 저자는 어쩐다. 여기가 천계? 나라도와는 다른 의미로 대단하네. 스스로 움직이는 물건들이라니. 저것들도 인형의 일종일까? 그나저나 여기도 의지를 가진 이들이 있을까? 아니지. 그건 나중에 고민해도 늦지 않으니 우선 원다부터. 이봐, 그렇게 무장한 채로는 성문을 통과할 수 없다. 소속과 신분을 밝히... 설마... 설마 우리에게 하는 말인가? 우린 더 컴퍼니 소속이다. 더 컴퍼니? 들어본 적 없는 일... 허가받지 않은 총기를 그렇게 담당해서들은 설마 카르텔의 잔당인가? 이 자식들, 감히 우리를 카르텔과...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벌써 더 컴퍼니의 이름조차 잊혀진 건가? 응? 기운은? 어라? 당신들 그 복장 아라드에서 봤던 옷들인데? 생긴 건 아무리 봐도 이곳 사람들 같은데 이장이라도 하고 있던 건가? 이봐, 주변을 몰리고 전투 중... 아들, 어린 나이라고 방심하지... 하긴, 뭐 별로 상관없는 이야기려나? 미안하지만 내게 필요한... 더 시즈 오브 챕터 뉴 챌린저 라운드 1
가구일. 이쪽에 있는 섬에 원더가 나타난 섬까지 이어진 이 선은 뭐지? 뭔가를 타고 저 섬? 응? 해피, 뭐라고? 그래, 이렇게 고민하는 것보다 여기 표시돼 있는 좋아, 가보자! 열차에서 싸움. 응? 한 명은 여기 있을 거야. 여기서 싸우던 사람들 모두. 아저씨가 여기 책임자야? 응? 그래.
그러니 뭔가 본 게 있으면 따라와. 나쁜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재발하는 곳에 원더가 나타났다. 그렇습니다요. 황도의 군인들이 삼엄하게 지키고 있긴 하. 평소에도 왕래하던 이 열차라면 별다른. 고마워. 도움이 많이 돼, 패티. 매드 다. 나으리, 약속대로 이건 풀어주고. 나으리! 넌 누구야? 그 인형들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네. 인형의 숲에 산다는 검은 저택의 마녀인가? 여기까지 너도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 온 거야? 미안하지만 원더가 허락하는 건 옷 사이좋게 손잡고 돌아갈 수는 없겠는걸. 마계로 돌아간다고? 무슨 소리야?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숲에서 난 지금처럼 계속해서 새로운 것? 뭐 그렇군. 고작 넌 별로 절박하지가 않구나. 응? 너는 상상도 못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짊어진 책임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워. 미안하지만 너의 그 안일한 의지는 내... This is a chapter new challenger. Round 1. Fight! 불타라! 너무해! 함께 놀자! 함께 놀자! 간단한데?
어째서 너처럼 아니란 녀석. 인형의 숲에는 별의별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찾아오곤 해. 다들 무언가 이루어지길 마음속으로 지독한 무슨 사연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세상 고민 다 짊어진 것 같은 표정. 게다가 다른 사람의 꿈과 자신 그거야말로 아니... 어라? 여기는... 축하해요. 수많은 위기와 적들 앞에서도 당신의 의지를 꺾지 않았군요. 당신의 활약은 이곳에서 모두 지켜봤어요. 새로운 곳에 대한 당신의 호기심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좀처럼 꺾이지 않더군요. 당연하지! 그런데 설마 여기서 끝이... 그건 싫은데 아직 보고 싶고 돌아다니지 못하고... 걱정하지 마요. 정말? 그럼요. 잠깐 그러기 위해서는 당신이 모아온 가슴 아프지만 이 모든 것은 결국 사소한 희생들에는 눈을 뭐? 그럼... 맞아요. 당신은 제가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요. 어? 아직 의지가 조금... 그 자그만 의지의 씨앗은 본래 그대의 것. 고생한 대가로 그것마저 빼앗... 이 정도 의지라면 그분을... 어째서 위대한 의지께서 응답하시... 설마... 내가 그분의... 나를 부른 것이 그대인가? 내가? 그대가 대변하고 있는 것은 곧 자원, 더 케이트의 의지. 수많은 플레인 속에서 더 케이트가 남아있을 가치가 있을 그대의 의지를 통해 시... 무슨 소리인지... 당신도 저 여자랑 한패인 거지?
질려버렸어. 엣지원 레벨! 최고! 충분한 실력이에요. 우리 배드 대단하지? First player win! Round 2! Nebel, 당신은 이곳 더 게이트에 너무 큰 관여를 했어. 어째서? 아니야. 모든 것은 그분. 지나친 지혜가 그대를 눈멀게 했고, 의지를 가진 이들의 운명은 그들의 손으로 정했. 그대의 의지를 기억합니다.